함께해 주실 배꼽 힐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인사를 좀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하는 것도 기분을 북돋우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어깨 넓이 가볍게 다리 벌리시고요. 위아래로 진동 주도록 하겠습니다. 후. 호흡 편안하게 내쉬면서 내 몸의 기운을 차분하게 만드는 거죠. 후. 이때 상체 힘은 다 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에도 힘 빼시고, 어깨에 힘 빼시고, 상체 힘을 다 빼시고, 아랫배 단전에 힘이 좀 들어가고요. 발바닥으로 꾹, 발바닥 전체가 바닥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내가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요, 아랫배 단전에 힘이 들어가고, 발바닥도 딱 균형을 잡게 만들어줍니다. 자, 뭔가 억지로 막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몸이 하는 대로 내맡기시는 게 내 몸이 가장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이 많고 정보가 많잖아요.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믿기보다는 그런 정보들에 휩쓸려 다니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하시고 후. 네, 해줬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옆에다 딱 두시고 두 팔을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차, 아시죠? 이렇게 교차하시면 돼요. 교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자, 이번엔 왼쪽 다리 옆으로 하시고, 자, 두 팔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교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내쉬고. 어깨 넓이는 조금 더 벌린 상태에서 발 옆으로 해서 오른손이 왼쪽 발 옆에 가서 푹 찌를 수 있도록 반대쪽 팔을 위로 쭉 뻗어주세요. 자, 그러면 왼쪽 다리 뒤쪽이 당기는 게 느껴지십니다. 바로. 자, 이제 반대 왼손이 오른발 옆으로 가서 찔러주십니다. 그러면 오른발 뒤쪽이 당기는 게 느껴지십니다. 네, 바로 하시고. 자, 왔다 갔다 교차를 해볼게요. 오른발 찌르고 왼팔, 오른팔, 왼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바로 하시고. 자,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바로. 네, 자, 팔을 옆에다 딱 넣으시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 위로 해서, 네, 자, 같이 가겠습니다. 두 엄지손가락을 위로 쫙 돌려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쫙 펴지기도 하죠? 팔을 쭉 돌려서 비틀어주십니다. 그리고 약간 팔을 뒤쪽으로 쫙 보내볼게요. 팔 비틀면서 뒤로 보내고 있습니다. 후. 자, 이제 반대로 해서 안쪽으로 비틀어주십니다. 안쪽으로 비틀면서 등을 살짝 펴주시고 안쪽으로 한 번 더 쫙 비틀어주시고 후. 바로 하시고. 자, 이제 오른손은 뒤로, 왼손은 앞으로, 앞뒤로 바꿔서 비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이 옆으로 빨래 짜듯이 짜주시죠? 쭉 짜시고 계속 하십니다. 후.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반대로 하죠? 쭉 짜주세요. 쭉. 자, 한 번 더. 자, 마지막 물방울 한 방울 나올 때까지 쫙. 네. 후, 좋습니다. 자, 팔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팔 전체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숨들이 마시고 후 내쉽니다. 네, 어깨 가볍게 툴툴툴 털어주세요. 어깨 털고. 네, 좋습니다. 자, 손깍지에서 숨들이 마시고 내쉬고, 숨들이 마시면서 팔 위로 쭉 좌우로 흔들흔들. 팔은 위로 날개뼈 아래로, 팔은 위로 날개뼈 아래로, 팔은 위로 날개뼈 아래로. 오른쪽 옆구리 숙이기, 바로 왼쪽 옆구리 숙이기,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 한 번 더 갑니다. 바로 하시고 오른쪽, 왼쪽, 정면으로 와서 발 앞으로, 팔을 앞으로 쭉 엉덩이 뒤로, 팔은 앞으로 엉덩이 뒤로. 네, 그대로 아래로. 손깍지 탁 풀어주시고 상체 힘 빼주십니다. 자, 이때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상체를 숙이신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내밀면서 몸을 이렇게 반만 세워주는 거예요.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만 세워주세요. 팔의 힘은 빼셔야 돼요. 팔의 힘은 없습니다. 그냥 고개 들고 가슴 내밀면서 올라갔다가 후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고개 들면서 가슴 내밀면서 올라갔다가, 자, 그러면 여기 허리가 살짝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등이 둥글게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허리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그럼 허리가 좋아지겠죠. 허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내리시고, 다시 고개 들고 가슴 쫙 앞으로 내밀면서 내려갑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고개 들고 가슴 내밀면서 반쯤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후, 무릎 접고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위아래로 가볍게 또 진동해서 몸 풀어주시고요. 손목 발목 털어주십니다. 네, 오늘은 서서 배꼽 힐링을 해볼게요. 어깨 넓이 벌린 상태에서 배꼽에다가 도구를 갖다 대시고 가볍게 배꼽 힐링. 펌 힐링 하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과 우리 장기들의 자극을 주는 거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뱃살이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합니다. 뱃살 들어가시죠.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매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쩌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할 때랑 매일 할 때랑 확실히 차이가 제가 느껴져요. 확실히 배에 분살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원래 분살이 좀 없었습니다. 자, 이게 배가 전에 그래도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확실히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배가 편안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말랑했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긴장 잘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장이 굉장히 단단한 스타일이에요. 변비, 네, 조금만 신경 쓰면 변비 생기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뭐 80%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을 스트레스 받는 이 마음도 많이 제가 풀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긴장이 돼요. 예전보다 강도는 훨씬 더 줄긴 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장이 좀 그때그때 이제 굳을 때도 있기는 한데 매일 풀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스트레스나 그 어떤 그 장이 굳는 강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해주시길 권해드려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 자고 일어나서 꼭 합니다. 길게 하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5분도 안 되고 그냥 잘 때도 있거든요. 네, 상관없습니다. 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내 몸은 누구 거? 네, 내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 몸은 내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 관리를 내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또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시니까 앞으로도 쭉쭉 계속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강사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려면 나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강사가 되면 억지로라도 하는구나. 남 앞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하게 되고 내가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강사가 되는 것도 굉장히 내 몸 관리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거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호흡 내쉬면서 배꼽힐링 계속 하십니다. 가끔은 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왔다 갔다. 그러면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물론 텔레비전 보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대로 배꼽힐링기. 자, 내려오기 전에 앉아서 또 해볼게요. 앉아서 계속 펌핑하는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하게 해보신 분은 앉아서 계속 하신 거죠? 내 몸에 맞게 내 몸이 반응을 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그냥 누워 쉬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내 몸인데 내가 아껴야지 누가 아껴줍니까? 하지만 쉬고 싶다 무작정 쉬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하시고 나서 또 계속 운동, 지속적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을 때 좀 쉬시고 힘들다 싶으면 잠깐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자, 그리고 좀 편안해지면 다시 또 하시면 되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한 번 깨지면 참 다시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평생 운동하는 습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치와 배꼽 사이에 중환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중환을 이렇게 펌핑을 해줄게요. 명치로 펌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힘드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문지르셔도 되고 두들기셔도 되고, 아시죠? 네, 마사지 하셔도 됩니다. 등도 두들기시고. 머리를 두들기셔도 좋습니다. 통통통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만 들릴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사람이 잘 익었는가도 이렇게 소리로, 아, 네, 잘 익은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네, 좋습니다. 후. 자, 배를 한번 문질러줄까요? 시계 방향으로. 보시는 방향이 이쪽이죠. 저는 반대입니다만은. 후. 네, 좋습니다. 그대로 누워서 밀림기로. 자, 이번엔 누워서 할 때는요, 우리 늘 그렇게 하죠. 배꼽힐링기로 불편했던 부분을 펌핑해서 불편했던 부분을 꾹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배꼽 옆에 심장 쪽, 배꼽 라인으로 오늘도 자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좀 불편했거든요. 아까 펌핑할 때 오른쪽을 꾹 눌러볼게요. 숨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펌핑 안쪽으로 더 깊이 꾹꾹꾹 눌러주십니다. 숨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꾹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꾹 찌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더 깊이 꾹꾹꾹 이렇게 눌러주시고 펌핑을 해주십니다. 안쪽으로 더 깊이 펌핑을 해주십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우리 장기가 더 안쪽에 있어서 쉽게 자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주셔서 안쪽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도 갈게요. 네, 왼쪽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쪽으로 꾹꾹꾹 누르니까 네, 얘도 자극이 오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배꼽힐링 도구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팔을 내려놓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안함을 즐겨보십니다. 자, 우리 배꼽 뒤쪽이 명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뒤쪽 명문에서 숨이 단전으로 들어와서 도루루 들어오고, 그게 풀리면서 명문으로 다시 나가고, 배꼽 뒤쪽 명문에서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간다라고 네, 계속 상상하면서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 호흡입니다. 명문에서 숨이 단전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단전으로 명문에서 단전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해서 명문에서 단전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계속 의식을 호흡에 집중을 해보십니다. 명문에서 숨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명문에서 숨이 들어오고 명문으로 나갑니다. 계속해서 명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한 번 더 숨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손깍지에서 기지개 위로 한번 쭉 펴시고, 두 팔 옆으로 해서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기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유지. 5초간 유지합니다. 바로 반대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고개를 왼쪽으로 5초간 유지합니다. 네, 바로 하시고 이게 허리 척추 교정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세니까 스트레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세우고 몸 비틀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꼽 바로 반대쪽이 명문이라고 있죠. 뒤쪽에 자, 이 명문에서 숨이 들어와서 단전에 가득 찬 것이 다시 또 명문으로 나간다 라고 상상하면서 명문 호흡을 했습니다. 어디로 호흡을 하느냐, 복식 호흡이냐, 명문 호흡이냐, 단전 호흡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하고 내가 하고 나서 편안해지고 내가 고요해지고 내 몸이 평화로워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진다면 그냥 하는 호흡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대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나한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정보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새로운 것들을 익히면서 또 늘상 하던 그런 호흡에서 또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익히는 좋은 기회도 되지만 내 평소에 하는 이 호흡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내 몸과 마음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배꼽힐링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